보이를, 보이를 써 있어요. 불을 작아서 질러. 그리고 바이로도 있습니다. 네, 바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끝났어? 강과 하천이 풍부한 몽골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잘 먹지 않은 몽골에서 양식업은 미개척 사업이나 다름없다. 몽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라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과 많은 교류하면서 몽골 사람들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을 양식하고 먹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담당하는 몽골 자연환경 녹색성장부. 이혜식 교수가 몽골 생태기술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내수면 양식을 위한 물고기 방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미 녹색혁명을 통해 몽골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혜식 교수. 양식업에 대한 그의 제안에 담당 공무원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물고기가 늘면 하천은 살아나고 식량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자, 오늘은 다 믿니 약자인 작속주기인 아치고 바이골. 아, 인 절기의 것도 많아. 내가 무슨 나가오시기 한 것, 보름 딤시니. 담당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회의는 성공리에 끝났다. 곧바로 현장 답사가 이어졌다. 몽골 최고의 국립공원인 테를지 국립공원. 현장 답사에는 한국의 양식업 전문가도 함께 동행했다. 테를지 국립공원은 강과 호수가 많고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어 양식업 조사에 적합한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선정됐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테를지 국립공원. 양식업에 적합한 여건인지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 조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테를지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토울강. 양식업이 가능하려면 물고기 방류에 적합한 수온인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바로 수온 측정이 이루어진다. 열심히 하세요. 네, 잘하네. 아, 좋네. 자, 20년 동안 몽골 사람들은 채소 먹기 했는데 몽골에는 4천 개의 강과 호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희귀 수종들 보호하고 증식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몽골 국민들도 많이 먹고 또 몽골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물고기를 배우면서 같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직접 강에서는 어류를 잡아 크기나 어종, 먹이 등에 대한 생태 조사가 이어진다. 어업 자원이 풍부한 몽골 하천에 내수면 양식이 가능해진다면 양식업은 몽골의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다. 아, 돈에서 같은 두르자스키 모드로가 떴어. 자가스 흐틀불, 자가스 닛 흐틀불 게딩게 히게드 여우주인 인지길리 소틀가니 아지리 고돌 마나 흐트야 축소로고 히게스 같은 신속한의 액땜이 하리야 와서 다른 후레이딩구 소틀가 신실게니 아지리 히주인 대게딘 자가스 만 오돌 두린 모드로의 힘주인 도치저가 오치라스. 몽골 녹색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혜식 교수 주최로 열린 한국과 몽골 간 산업 교류를 위한 녹색성장 포럼. 94년도에 이렇게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몽골 간의 교류에 힘써왔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몽골에서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내수면 양식업을 비롯해 사막화 방지, 광산 개발 등 다양한 녹색 산업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제 우리 녹색농업 기술원이 21년째를 맞이해서 이제 녹색 성장 포럼을 해서 이 자연 환경 보호 분야라든지 또 양국 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